저희 견주님들이 왜 이렇게들 선물을 많이들 하시느냐? 그동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그 사장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제가 선물도 자랑할 겸 그리고 말티즈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자, 지금부터 선물을 하나하나씩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첫 번째, 군산에 사시는 토이푸들 견주님, 애기 견주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이제 둘째로 미니 말티즈를 분양을 받으셨는데요. 기존에 키우던 첫째 아이 애기가 접종에 있는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너무 건강하고,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, 남들은 인스타 보니까 선물을 많이들 해주셨는데, 한 번도 선물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, 이번에 이렇게 10만 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밥사 먹으라고 선물을 해 주셨는데, 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짠! 이건 말티즈 소미 견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. 견주님께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하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몸보신에는 비타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이번에 또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이게 180장이던데 6개월 먹게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보신 잘하겠습니다. 견주님 덕분에 운전할 때 필요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세 번째. 이건 토이푸들 견주님, 백화 견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. 보시는 대로 마이 핫 보온대입니다. 일명 핫팩이라고 하죠.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밖에 다니는 일은 많으니까 밖에 다닐 때꼭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! 이번 건 도라지 배즙입니다. 말티즈 뽀삐 견주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요. 저희 견주님이 광주 모 병원에서 오진 아닌 오진을 당하셨죠? 제가 조언해드렸던 게 맞아가지고, 견주님께서 정말 고맙다고, 이런 애견샵 사장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, 저한테, 견주님들한테 아무래도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, 목이 아플 수가 있다고, 저한테 건강한 목을 위해서 도라지 배즙을 두 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이게 한 팩이 더 있어요, 이렇게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몸보신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! 이번 건, 저희 피숑 견주님인 두부 견주님께서 그동안 아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, 그리고 아이가 접종 외에는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, 그리고 피숑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대부분 직모가 판을 친다고 하는데, 수의사 선생님조차도 저희가 분양한 아이가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량이 너무 많다고, 모량이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흘러 넘칠 정도로 많다고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이유가, 일단 제가 자랑할 거리가 이것밖에 없어요. 뭐, 말로는 앞에서 뭐 평생 케어해 줄 겁니다.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뭐 1년, 2년 케어를 해줄 겁니다. 근데 막상 분양받으면 그렇게 돌변하는 샵들 많아요. 막상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거다 그랬는데, 분양받고 나면은 연계병원이니 협약이니 협력병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단 저는 연계나 협약, 협력 없습니다. 샵주는 수의사하고 왜 연계나 협약, 협력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. 왜냐? 수의사법에도 나와 있지 않던가요? 수의사법 제20조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. 그리고 저희 견주님들이 왜 이렇게들 선물을 많이들 하시느냐? 그동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. 뭐 물론 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못 받기 때문에 견주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? 저희 견주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선물하시는지는 인스타 피드에 들어가셔서 개맑은 애견샵 검색해 보시면 왜 저렇게 많이들 선물하시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비그 사장은 다르니까요. 그건 팩트입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. 또뭐 개장수가 어떠니, 뭐 강아지 공장을 분양하는 나쁜 놈이니 이러는데, 저 나쁜 짓한거 없습니다. 제가 추구하는 분양은요, 견주님들을 지켜주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이 애견업이 상당히 좀 많이 모순됐다 생각합니다.
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 기준에는 모순됐습니다. 욕하시려거든. 저한테 분양받으시고 나서 평가를 하시던가, 아니면 제 피드를 전부 다 보시고 나서 정말 제가 그때 가서도 나쁜 사람 같으면 그때 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비그 사장이었습니다.